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종합실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카톡을 통해서 발송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 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각임상 종합실습은 이경원, 청능재활종합실습은 오수희, 청능훈련종합실습은 이재희. 여기에서 청각임상, 청능재활, 청능훈련 이렇게 명칭이, 과목명이 약간씩 다른데 이 모두가 같은 수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목의 개요입니다. 난청을 인지하고 중재 또는 청능재활을 목적으로 보청기센터, 병원 등 관련 기관을 찾은 난청인을 대상으로 청각, 이명, 전정기능 등에 대한 상담 및 평가, 보청기, 인공화우, 이명차폐기 등 청각기기의 적합 또는 조절, 확인, 그리고 청능, 이명, 전정기능 등에 대한 훈련, 사후관리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참여해서 청각임상, 청능재활, 청능훈련 등의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능력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경험한 내용을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능사의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표의 준비 및 방법입니다. 첫째, 학기 초에는 발표 일자를 정한 후 지도 교수와 발표 주제 및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본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각자 지도 교수님께 연락을 하셔서 발표 일자라든가 지도 교수, 발표 주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표 3주 전 정도에 지도 교수와 논의를 통해서 재활 및 발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해서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발표 슬라이드는 평범한 디자인과 글꼴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특수한 글꼴을 사용해서 발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표 3일 전쯤에는 발표 슬라이드를 담당 조교에게 제출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별도의 프린트물이 없다 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미리 자료를 다운받아서 발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수업에 참가해서 발표 자료를 이용해서 발표한 후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발표 시간은 7에서 10분 정도이고 질의 응답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발표 시간과 질의 응답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수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발표 자료는 필요한 경우 PPT의 경우는 A4 용지 한 장에 가로로 4개의 슬라이드가 들어가도록, 그리고 흑백으로 인쇄해서 교수 또 여유가 있으면 수강생 여러분들께 배포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발표 내용이 통과가 되면, 물론 통과되지 않아서 재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 교수와 발표 내용이 통과되면 지도 교수와 논의해서 발표 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도 교수와 담당 조교에게 파일과 인쇄물을 제출해서 재업로드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표 슬라이드가 완성되면은 발표 후 2주 이내에 한글 또는 워드 파일로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파일과 인쇄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인쇄물을 또다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성적 산출의 근거를 마련해서 교학과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일의 경우는 조교가 홈페이지에 다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또 있는데, 이 수업은 매번 출석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 4주에 한 번씩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번 결석을 하게 되면은 3, 4주족의 그 숫자만큼 결석으로 처리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의 작성 시에는 용어, 부호,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는 청각학 용어집, KS ISO 8253 시리즈, 청능 치료의 이론과 실제, 청능사 자격 검정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카톡으로 전달해 드렸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서의 종류입니다. 아래 4개의 보고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평가 보고서는 청능 평가, 이명 평가, 전정 기능 평가 등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어떤 훈련이나 재활을 실시하지 않은 평가의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적합 보고서입니다. 적합 보고서는 보청기, 인공와우, 기타 청각 이식기기, 이명 차폐기를 조절하고 뭔가 재활을 진행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없이 적합만 했다. 이 경우는 적합 보고서가 되겠죠. 훈련 보고서. 보청기를 또는 여러 가지 청각 기기를 적합한 후에 청능 훈련, 이명 재활 훈련, 전정 기능 훈련, 언어 재활 훈련 등을 실시했다. 그러면은 훈련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평가, 적합, 훈련 이러한 세개 중에 두개 이상의 보고서를 내용을 같이 보고하겠다. 이 경우는 청능 재활 보고서로 제목을 달아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발표 자료 및 보고서의 작성 순서입니다. 표지에는 제목, 발표자 및 지도교수 명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내용인데, 배경 정보, 상세한 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 및 해석. 세 번째, 재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느낀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느낀 점은 발표 자료에만 명시를 하고 기술하고 실제 한글 또는 MS 워드 보고서 자료에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표 자료의 세부 작성 요령입니다. 표지에는 제목을 적되 부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속형 보청기에서 개방형 보청기로의 교체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기본 정보는 대상자, 나이, 기관명, 기간, 보고일, 보고 내용 이런 것들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좀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정보에는 신체 인지, 대상자의 신체 인지, 청력, 정서, 행동 특성, 난청 발생 시기, 청각기기 착용 유무, 경험, 질병, 가족력, 이명, 직업, 생활환경, 의사소통 능력, 방문 목적 등 대상자의 청각 관련 상세 정보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중간부터 그 재활 과정 중 중간부터 참석을 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발표자가 재활 과정에 참여하기 이전의 자료들은 모두 배경 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평가라든가 적합, 확인, 훈련, 그 어떠한 것이라도 발표자가 참석하기 이전의 것들은 배경 정보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 및 해석입니다. 결과 및 해석은 주로 평가, 적합 또는 확인, 훈련의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는 예를 들어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뭐 청력 평가, 아니면은 전정 기능 평가, 이명 평가 등등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을 표 또는 그림을 등을 이용해서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에 사용한 장비명, 교정일자 포함해서 검사 도구, 제시음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의 내용은 국제표준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하시고 첨부 파일을 보내드린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 보청기 적합, 인공호흡 적합, 이명 차폐기의 적합 등등이 되겠죠. 이러한 그 청각 기기의 적합 조절 또는 확인, 여기서 확인은 검수 확인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고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고 아웃컴 미저스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표, 그림 등을 이용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청각 기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만족 사항, 또 상담 내용의 일부가 되겠죠. 불만족 사항, 그리고 전기 음향적 조절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각 기기의 적합 확인, 이것은 뭐 인공호흡, 보청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서 방음실에서의 기능 이득, 즉 청각 기기 착용 전후에 트레셔홀드 또는 어음 청각 검사 결과 등등등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실의 측정 또 성능 측정 잘못됐네요. 성능 측정 이러한 그래프도 첨부했다면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지 역시 KPM이라든가 IOI-HA라든가 KHHIE라든가 이런 점수의 변화도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주의사항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실제 성능 분석이 아니고 보청기 적합 소프트웨어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발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성능 분석에서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은 화면 캡처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의 경우는 가능하면은 그 수술에 대한 내용, 조절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의무 기록 사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입니다. 뭐 이명훈련, 청능훈련, 전정기능훈련 등등이 있겠죠. 훈련을 기술할 때에는 반드시 훈련 전과 훈련 후에 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해 줘야 됩니다. 인지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설문지 평가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훈련 방법, 도구, 시간, 횟수, 총 기간 등등 또한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제언이라는 것은 난청인에게 최종적으로 제언한 사항으로서 난청인의 의사소통 능력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기관의 어떤 그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도 기술할 수가 있겠죠. 향후에는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음을 청취해라 등등에 대한 것을 기술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상담한 것이 아니고 각 세션에서 기술한 내용은 그 각 세션에서 기술해 주는 것이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느낀 점은 이제 발표 자료에만 기술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능 재활에 참여해 보니 이러한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런 나쁜 점이 있더라, 본인이 느낀 솔직한 심정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별첨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 자료를 발표하다 보니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별첨 자료를 넣기는 하는데 동영상도 그렇고 좋고 또 어떤 별도의 자료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깔끔한 발표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별첨으로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중간에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발표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청중들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나중에 또 주의사항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대상자에 대해서 난청인 또는 기타 여러 그 대상자에 대해서 환자라는 용어를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발표에서는 대상자 또는 난청인 이렇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존칭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득을 30dB 올리셨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나라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발표 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 연습을 하지 않아서 헤맨다든가 아니면은 그 발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 조절을 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은 청문치료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이 있습니다. 제가 종합실습 교재라는 그 파일명으로 해서 이미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논문 그 학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국제표준문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 일정입니다. 발표 일정은 8월 29일, 9월 27일, 10월 17일, 11월 7일, 11월 21일, 11월 5일. 11월 5일은 발표가 통과하지 못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재발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표 일자를 9월 27일과 10월 17일, 11월 7일과 11월 21일 이네 개의 날짜에 대해서 원하시는 그 날짜를 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4명 정도가 하루에 4명 정도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능하면은 빠른 날짜에 발표를 하시면은 지적은 많이 하지만은 통과가 좀 쉬웠다. 과거를 비춰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날짜가 점점 뒤로 갈수록 굉장히 질문과 그 심사가 까다롭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뒤에 것들은 청능 재활 보고서 뭐 등등에 대한 실제 슬라이드를 발표한 슬라이드를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청능 재활 보고서 발표했고 두 번째는 청능 재활 보고서인데 부제를 일측성 전농 난청인의 바이크로스 적합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이 자료에서는 여기서 이제 별첨 자료를 맨 뒤로 뺀 그런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은 종합실습 OT 지금 보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실습 교재 이것은 이 청능사 자격검정원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의 작성 요령을 수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능재활 보고서 발표 예를 보내드렸고요.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가 끝나고 청능재활 보고서를 작성한 예를 또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인 그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기초 상담 설문지, 성인 및 아동에 대한 설문지를 보내드렸는데 이것은 그 수업과 관계없이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8253-3 요거는 아마도 8253-3 그 다음에 8253 시리즈예요. 8253-1, 8253-2, 8253-3. 그러니까 청각 검사에 대한 뭐 음장 검사라든가 기타 검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IEC 60118-7과 IEC 60118-15 이것은 성능 분석, 성능 측정과 관련된 국제 표준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를 하나 또더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K-PF, 그 다음에 K-PF 폼 A, K-PF 폼 B,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 설문지 받은 것을 어떻게 채점하느냐 이런 방법적인 것도 엑셀로 보내드렸습니다. 점수를 엑셀에 그 해당하는 번호에다 입력을 하면은 그래프가 나타나도록 꾸며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참그 KP햅은 설문 문항이 20문항이에요. 썩 많지는 않으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작성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KP에 다시 Q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10문항이에요. 20문항에 비해서 훨씬 작성이 간단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청기 착용 후에 검사하는 만족도를 보는 그런 설문도 있습니다. K-IO-HA 요것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기타 나머지 보청기 센터 또는 청명지열 센터 운영에 도움을 줄수 있는 보청기 적합, 국제 자료, 국내 자료 등을 보내드렸고요. 또뭐 이비인후과에서 이것은 조그마한 그 부스에서도 청각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논문으로 제출했더라고요.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참고로 혹시나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선배님들이 그 발표했던 보고서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문재활보고서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보청기의 교체 및 적합. 물론 부제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발표일자, 발표자, 지도교수가 있고요. 목차입니다. 실제 발표할 때는 이거를 일일이 발표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기본 정보, 배경 정보, 결과 및 해석, 그다음에 재연, 느낀점 순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본 정보입니다. 대상자, 나이, 기관명, 기간, 그러니까 재활 기간이죠. 보고일, 보고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경 정보에서 발생 시기, 보청기 착용 경험, 경험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면 끝나죠. 근데 있다면 어떠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병, 가족력, 이명, 직업은 모두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버스 또는 화물차 운전, 건물 경비업, 버스나 화물차 운전이라는 것은 이미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과 어울려서 소음성 난청의 의심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생활환경은 집에서 쉬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복지에 관한 사회활동이 많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이것은 이제 발표자가 직접 평가해야 됩니다. 소음환경, 조용한 곳에서는 대화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소음환경 또는 다화자 간의 대화가 곤란했다. TV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라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방문 목적. 방문 목적은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보청기를 수리하러 왔는데 아마도 보청기가 너무 오래돼서 보청기를 재구매해서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경 정보. 한 페이지로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할 것이 있다면 추가해 주셔도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결과 및 해석입니다. 결과 및 해석에서는 청능평가, 그 다음에 보청기라면 보청기 적합, 그다음 세 번째는 뭐 청능훈련,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되겠죠. 지금 보니까 수능청력 검사를 2020년 2월 12일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와 골도를 측정을 했고, 보니까 유형은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지금 여기는 오른 좌측과 우측이 뭐 청력이 비슷해서 그런지 매스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오디오메터는 하프 베이직, 트랜스듀서는 TDH39,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데이트는 2018년 5월 26일에 했다.
Reliability는 굿이다. Reliability는 우리가 청력 검사할 때, 수능 청력 검사할 때 1kHz를 두번 검사하죠. 그렇죠? 두번 검사했을 때 10dB 이내로 그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Reliability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20년 3월 20일 날또 했어요. 이 슬라이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날짜 순서대로 작성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냐인데, 이것은 나중에 그 슬라이드를 작성하면서 청중들이 편하게 볼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2020년 2월 12일 그리고 2020년 3월 14일 검사했는데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그 다음에 계속 청력 평가입니다. 이제 단원 지도를 검사했어요. TDH39 헤드폰에서 MCL, 85dB HL 제시했을 때 오른쪽은 32%, 왼쪽은 역시 85dB HL에서 40%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이 단위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5 숫자 뒤에 dB 한칸 띄워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히어링 레벨, 요 약어죠. 요것도 역시 한칸 띄워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결과밑 해석의 1, 청력평가였어요. 이제 결과밑 해석의 2, 보청기 적합 및 확인입니다. 보청기를 2020년 2월 20일 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런 청력 저하 뭐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기석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품명, 채널 수, 형태, 이 보청기의 OSPL 90, 그 다음에 맥시멈 게인, 배터리의 규격, 이런 것이 있죠. 이 역시도 그 OSPL 90, 그 다음에 게인, 배터리, 이런 것들도 어떤 기호나 단위를 반드시 사용법에 맞게끔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청기 적합 이제 확인입니다. 1차 보청기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조절할 때 상담 내용이 뭐 소음 체험, 화장실 물레 소리가 크다, 자동차 소리, 냉장고 소리가 불편했다. 그래서 보청기 적합을 하는데, 보청기 적합은 공식은 제조사 공식을 썼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득을 전체적으로 5dB를 내렸고, 특히 6kHz에서 5dB를 더 내렸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보청기 적합 후 확인 사항은 그냥 심리음향적으로 난청인의 주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최적 적합한 것보다 이렇게 조절했더니 더 편안하더라라는 내용을 여기서 기술한 것이고요. 두 번째 조절을 한 겁니다. 역시 청력 변화가 의심이 된 것, 뭔가 소리가 잘안 들린다. 뭐 그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청력 검사를 재실시를 했고, 또 청력 회복에 따른 피팅 조절을 했고, 소리가 더 작다가 아니라 오히려 소리가 커졌다라는 표현을 했겠네요. 음량이 작게 느껴지거나 느껴져서 볼륨 조절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청기 적합을 했고, 확인했을 때 난청이는 음량은 작아졌지만 어음 분별력은 더 좋아졌다라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성능 분석을 했더니, 지금 성능 분석은 뭘로 했습니까? 계속 이제 보청기 적합 및 확인해서 성능 측정은 NCS 3.42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 좌측과 우측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도 이때 이 지금 보면 요즘에 보청기들은 2000Hz 이상이 이렇게 매끈하게 그래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엔티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2CC 커플러로 성능 분석할 때는 엔티 피드백 시스템을 오프 시켜야 고주파수의 이득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비명은 이렇고, 성능 분석기 모델은 이렇고, 성능 분석 표준은 NCS 3.42였다.
물론 요즘에 성능 분석기는 IEC 60118-15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55dB, 65dB, 80dB, SPL 인풋에 대한 이득을 반드시 이세 개의 입력 음압에 대한 그 이득을 반드시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NCS 3.42인데 왜 3.22로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S3.42는 주로 제조사에서 품질 검사를 목적으로 분석하는 그 표준이 NCS 3.22 또는 IEC 60118-7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센터에서는 이 표준보다는 IEC 60118-15 또는 NCS 3.42를 사용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청 적합 및 확인해서 이제 확인에 들어갑니다. 검수 확인 개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언에디든 이렇게 나타났고 에디든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 차이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기능 이득이죠, 그렇죠? 기능 이득은 언에디드와 에디드의 차이죠, 그렇죠? 시리 측정에서 보면은 REIG는 언에디드와 에디드 또는 에디드와 언에디드의 차이라고 차이가 REIG죠. 결국 이론적으로는 기능 이득과 시리 삽입 이득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 측정기에 있는 센터에서는 기능 이득을 측정하지 않고 바로 시리 삽입 이득을 측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이득을 쭉 표시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쪽은 15에서 한그30 정도, 왼쪽은 15에서 45, 상당히 여기 높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것은 NEL-NL, 참고로 NEL-NL2와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해봤더니, 이러한 각각 주파수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것을 참고로 보여준 거죠. 보니까 NEL-NL2에 비해서 저주파수는 상당히 기능 이득이 높게 나타나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4kHz 이상에서 오른쪽은 NEL-NL2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네요. 글쎄, 뭐 이거를 보고 틀렸다 맞았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NEL-NL2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과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뭔가 좀 한번 더 살펴보란 얘기가 되겠죠. 20dB, 30dB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럴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3차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3차 조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절을 또 했죠. 그랬더니 TV 볼륨이 편안하게 들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능 이득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하고 큰 차이는 얼핏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 이득을 참고를 했고, 자,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듀서는 라우드 스피커를 저 스피커 앞에서 한 거예요. 저기 그이 ADD 트레셜드를 할 때, 근데 이때 스피커는 8옴짜리였고 좀 작은 스피커죠. 그다음에 신호음은 FM 톤을 했고, 소리를 제시하는 각도는 각각의 귀에서 45도에서 했네요. 거리 1미터. 근데 여기서 꼭 45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정면에서도 할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 각도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각도는 반드시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적합 후 어음 인지도를 방음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WRS, 그 다음에 SRS 모두 50dBHA를 제시하고 측정을 했습니다. 자, unaided 50dB를 제시했더니 못 들었어요. 오른쪽 왼쪽. 근데 보청기 착용했더니
76, 72%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적어놨는데 헤드폰을 착용하고 MCL에서는 84, 88%가 나와서 MCL에서 측정한 것보다는 좀 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요두 개는 측정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바로 이 사운드 필드에서 언에이디드와 에이디드를 비교해야 되죠. 0%였는데 76%, 0%였는데 76%로 증가해서 보청기의 착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문장 검사도 마찬가지죠. 문장 검사도 보니까 언에이디드는 각각 0%가 나타났는데 에이디드는 92.5, 95%, 95%. 글쎄요, 물론 이 단어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지 문장 인지도도 상당히 잘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보청기 적합도 뭐 특별하게 그 잘못된 부분을 의심해 볼 곳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PF을 또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세 번 했네요. 2월 12일, 그 다음에 약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2차를 했고, 또약한달 정도 지나서 3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자주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4주 이상 또는 2, 3개월 이상 지났을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 1차는 지금 처음에 보청기를, 옛날 보청기 착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건 새 보청기를 착용하고 3월 31일 날 측정한 것, 그 다음에 새 보청기를 착용하고 조금 더 시간이 경과했을 때인데 보니까, 대략 조용한 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새 보청기를 착용하고 기간이 지났을 때더 좋은 의사소통이 좀더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점수가 나쁠수록 핸디캡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수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거가 되겠죠. 백그라운드 노이즈 속에서는 예전의 보청기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고, 또 울리는 상황에서도, AV 울리는 상황에서도 더 많이 개선이 됐죠. 그 다음에 큰 소리에 대한 것도 좀 편안해졌고, 크고 날카로운 음에 대해서도 편안해졌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최대 출력이 너무 높거나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LC 방향성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관 등에서 강의를 들을 때 울림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좋아진 거네요. 그 다음에 두 내지 2, 3명의 그 다화자간에 대한 아직도 불편함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다화자 잡음하에서 청력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언상을 써놨어요. 이제 난청인에게 제언하는 것들이죠. 보청기 착용 시 조급함을 배제하고 적절한 소리 조절과 지속적 적응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했다. 2 내지 3명 이상의 다화자간의 대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화 방법을 순차적으로 연습하도록 안내했다. 즉, 1대1에서 점차 상대방의 숫자를 늘려가라. 사실 여기 그 다음에 본인의 청력 정도를 알리고 대화의 원활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해라라는 것도 있었고,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시 다양한 환경에서 소리 크기를 경험해 볼 것을 권유했다. 아직은 그 새로운 보청기 착용하고 많은 환경에서 보청기 사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내용을 권유한 것으로, 제언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느낀 점인데, 느낀 점은 뭐, 이 발표자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을 느꼈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발표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PPT를 정신없이 막 여러 장을 넣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특수한 글꼴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그다음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달라. 대표적인 것이 보청기 피팅 이렇게 하는데, 용어 사전에 보면 보청기 적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달라. 단위의 정확한 표현. 가끔 가다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위를 dB, SPL 또는 HL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위의 경우는 dB만 쓰면 되죠. 그러나 OSPL 90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dB, SPL이 정확한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여기서 관련이 없다는 것은 관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것은 마지막 부분에 별첨으로 이동을 시켜라. 그리고 발표 3일 전에 PPT를 담당 조교에게 반드시 전달해서 다른 수강생들에게 발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은 반드시 가로를 기준으로 각 4장이 들어가게끔. 근데 4장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4장을 들어가게 하려니까 이렇게 4장이 들어가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 슬라이드를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 유인물을 잘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발표 시간은 7분에서 10분입니다. 이게 잘못 지키다 보니까 15분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사전에 연습을 충분히 해서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발표 시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청중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그러한 그 발표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유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보고서회를 마치고 이제 해볼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아까 KP 앱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퀵 버전이 을 사용했습니다. 자, 뭐 여기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날짜, 보청기 착용, 미착용, 착용했느냐, 뭐 착용하지 않았느냐 표시를 해주고 난청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본인의 일상생활과 생활의 경험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답변은 7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항에서 설명한 상황이 본인에게 87%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2번에 체크를 해라. 만약에 설명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답변해달라.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소리가 울리는 큰 강당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 근데 나는 큰 강당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울리는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뭐 극장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럼 극장 같은 데서는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극장 같은 데서는 많은 내용을 놓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점입니다. 채점은 항상 그렇다. 1번이면 항상 그렇다죠. 여기에 체크를 했다면 99점을 줘야 됩니다. 5번에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 5번에다 체크를 했다면 여기 5번, 25점을 점수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R이라고 쓴 것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R이라고 쓴 것은 보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그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그 부정적인 측면인데 얘는 할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혼잡한 상점 및 마트에서 점원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 1번, 1번, 1번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1번을 체크했다. 이건 문제가 많죠, 그렇죠?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1번에 체크를 했는데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설문의 신뢰성을 위해서 살짝
이 아리라고 쓴건 뒤집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채점도 뒤집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리가 울리는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드릴 때 많은 내용을 놓치곤 한다. 2번에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혼자 판 상점 또는 마트에서 점원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람은 2번에 체크하기 힘들어요. 주로 5번이나 6번에 체크를 하겠죠. 5번에 체크를 했다. 그럼 여기 5번이 몇 점이에요? 25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역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5번은 요거의 반대, 요게 대칭의 반대, 75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75점으로 점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는 폼 A가 있고 폼 B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마저 내용이 똑같은데 순서마저 똑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옛날에 내가 뭘 어디에다 체크했지? 그걸 기준으로 뭐 같게 체크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와 B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문을 할 때, 보청기 착용하든 안 하든 처음에 설문을 할 때는 폼 A를, 그 다음에는 이제 폼 B를, 만약에 또한번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땐 다시 올라가서 다시 폼 A를 하고, 또한번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폼 B를 설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점수가 쭉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결과를, 이제 판정할 것이냐. 제가 드린 파일 중에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이 그 KPF도 있고 KPF 다시 Q도 있습니다. 역시 다 이러한 형태로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여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각각에 보면은 여기다 점수를 1차에 그걸 다 기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점수가 떨어집니다. 점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수만 집어넣으시면은 점수가 나오고 바로 우측에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점수를 몇개 바꿔볼게요. 이거 50으로 바꾸고 또몇 개를 바꿔볼게요. 이것도 50으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숫자도 물론 바뀌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2차에다가 또 입력을 하면은 이것도 뭐한 15로 하고 12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2차에 대한 해당되는 그래프가 바뀌게 됐죠. 그 3차와 4차는 아직 안한 겁니다. 안 했으니까 전부 다 여기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핸디캡이 100으로 가면 핸디캡이 많은 거니까 이 EC는 조용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력, 1차에서는 상당히 나빴는데 많이 개선됐다. B에는 백그라운드, RV는 리버버레이션, AV는 어버시브니스, 크고 날카로운 LC는 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이각 상황에 대한 핸디캡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PHAVE의 좋은 점은 각 상황에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핸디캡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중에 보청기를 조절할 때 어떤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청기를 다시 조절한다든가 청능 훈련을 시킨다든가 할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밑에다가 요 밑부분에다가 작성자 아니 이 설문지에다가 잠깐 다시 설문지로 가볼까요? 이 설문지 밑에다가 이 성명을 쓸때 이게 서명을 하도록 반드시 요 문구를 삽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러한 그 서류들이 어떠한 그 분쟁에 있어서 근거 자료로 쓰일 때 이거 내가 작성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서명란을 만들어서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해서 이 원본을 그대로 파일에 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KPF 요거 20 저기 그 20문항짜리죠. 20문항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1, 2, 3, 4차에서 여기다가 쭉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점수가 변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능하면 프린트해서 여기다 서명을 하도록 해서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문서를 제출할 때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를 마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총명재활 보고서까지 작성해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총명재활 보고서는 지금 작성한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가 있겠고, 그다음에 배경 정보. 여기서는 전부 다 서술을 해야 됩니다. 서술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능평가도 역시 서술을 해주시는데, 여기에다 그래프를 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경사형의 중고도의 경사형 감각신경성 난청의 결과를 보였다. 천 부위를 참고해라. 그래서 천 부위 맨 뒤에 가면 천 부위가 여기 있네요. 아, 이 처음에 2월 20일날 12일날 총력 검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이제 알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 밑에 해석에서 보청기 선택. 요거는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보청기, 미안해요. 보청기 적합 및 확인 에서 보청기 선택이 되는 거죠. 보청기 적합 및 확인 또는 보청기 조절 및 확인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청기 조절 이 제목이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계속 2번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날짜별로 쭉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3번이 지워졌으니까 보청이 적합 확인인데 이거를 같이 똑같이 써주는 게더 낫겠네요. 확인해서 보청이 적합 확인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겠고요. 이게 왜안 넘어가지? 뭐 내용이 긴 모양이네요. 자, 이 순서, 이 제목을 잘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청기 적합 확인을 끝나고 이제 재현, 3재현. 그 다음에 느낀 점은 여기에 적질 않습니다. 재현상에서는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 쭉 보니까 글쎄요, 지금 재현에서는 요 내용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권유하였다로 끝나면 되겠네요. 많이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권유한 거, 제언한 거, 이 사항만 모아서 기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PT에서는 이제, 각 해당 하는 부분에 계속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첨부 파일로 첨부를 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종합실습 내용 중, 청능재활보고서 발표 자료, 그 다음에 보고서 자료,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까지 가능하면 지도교수님과 상의를 하거나 해서, 발표 일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도 교수님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청각 임상, 청능 재활, 청능 훈련 종합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